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고대 상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이 2020학년도 2학기 등록생으로 한정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고대 상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학습 안정화 보장 KU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10여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고려대 커뮤니티의 안정 도모를 통해 고대 구성원의 안정과 상생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실행됐습니다. 신청 가능한 선택지는 상생 쿠폰, 상생 장학금, 상생 기부 세 가지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서울 캠퍼스 등록생이라면 누구나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이 2020학년도 2학기 등록생으로 한정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학생이지만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생이었던 학생들은 신청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상생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다들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휴학생으로서는 결국 이번 학기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한 것도 그렇고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배려하지 못한 고려대 측은 고대 상생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해 학교 본부, 학생회 간 공동협의체에서 수립한 실행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UTV 뉴스 신주입니다.